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집중되던 비가 현재는 영남 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남도와 제주도, 일부 경상북도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경북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에도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남도와 일부 경상북도, 제주도에 5에서 20mm, 강원도 영동에는 5mm 내외가 오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의 해수욕장은 을왕리해수욕장 31도, 대천해수욕장 30도 등을 보이면서 기온만 보면 해수욕하기에는 큰 불편함 없겠고요. 남부지방은 변산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모두 27도 정도를 보이면서 30도를 크게 밑돌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서울, 경기도는 구름 많겠고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경북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전라남북도는 아침까지, 경상남도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